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코 질문 주셨고요. 4,000원. 자, 지금 현재 4,000원권이 여기 지지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여기서 매수했다. 1번.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전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강한 추세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5일선 무너지고 20일선 이렇게 강하게 무너지면요 리바운드 한번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벼운 종목이고, 자, 여기서 맞다 리바운드 놓을 때 이거 노리고 들어갔으면요 여기서 윗꼬리 달고 밀리죠. 좋아요. 이제 돌아섰으니까 뭐 패스 좀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으니까 들고 왔다 칩시다. 근데 이제 뭘 잘못하셨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다 좀 저항대거든요. 여기 저항에서 윗꼬리 딱 달죠. 그러면 아, 이 첫 번째 저항에서 좀 저항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10% 수익 아닙니까? 그죠? 조금 밀릴 때 일부 차익 실현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크게 밀려버리니까 하고 이날은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 했다가 그 다음날 크게 밀려버리니까 손 못 대고 그 다음날 재반등, 그리고 60일선 내가 매수에 들어갔던 이유가 그 이유일 듯한데 이렇게 강하게 갔던 놈, 자, 밀려도 60일에서 반등 한번 나온다. 이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는 이란, 그죠? 음봉 이탈하는 이런 음봉을 가만 보고 홀딩하는 것은 별로 잘한 부분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400원대는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여기가 앞에도 밀렸다가 반등, 앞에도 밀렸다가 강한 급등했으니까요. 추가로 밀릴 때 3,400원 밀리면 비중 확실하게 줄여야 됩니다. 더 밀릴 가능성 높고요. 종목 매수할 때 다음에는요 강하게 올라간 건 좋았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너무 크게 급락한 종목은요 짧은 수익만 취하고 놓으셔야 됩니다. 반발 매수, 기술적으로 급락 이후에 반등, 강하게 올라갔던 애는 한 방에 안 무너지고 반등 나오거든요. 그것만 노리는 게 일단 좋은 트레이딩이다.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해 갔던 놈이 리바운드 나온 종목이 뭔가? 자, YG 플러스가 그런 쪽입니다. YG 플러스 강하게 올라갔죠. 밀릴 때 20일을 훼손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20일 인근에서 반등 막 조짐 넣잖아요. 자, 이러한 종목이 그죠? 20일 인근 이럴 때 돌파할 때 이럴 때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트레이딩입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추가 상승 쳐져도 여기는 한번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20일권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쳐져도 여기 엄청 오랫동안 횡보하다 빵 띄운 자리니까 여기 지지하거든요. 그럼 분할해 들어가면 단가 낮아지고 반등 나올 때 딱 빠져나오면 딱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포인트가 조금 더 세밀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너무 급등도 안 했잖아요. 급등하고 눌려주는 구간에서 관심. 20일이 확 무너지고 60일도 스트레이트로 무너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셈이잖아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양호하게 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부합 안 된 종목도 있죠. 관심 가져봐라 했는데 왜? 파세코와 같은 종목은 실패인 겁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왜 안 보여? 치는 게 빠르겠다.
자, 무조건 사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에 여기서 양봉 서는 거 보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덜렁 산 분도 있거든요. 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그죠? 여기 보면요. 파세코 있죠? 조건 딱 그대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과 포스케미칼, 뭐 삼성전자 이런 건 다 괜찮은 상황이고, 그죠? 농심, 뭐 이런 다 괜찮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앞전 방송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쭉쭉 쳐지면 별로 살 만한 자리 아닌 겁니다. 좀 만약에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쳐지면요. 손절해야 되는 구간이고, 매수 포인트가 안 나왔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팍 무너지면, 이거는 접근하면 별로인 겁니다. 살아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YG 플러스는 언급 많이 했습니다. YG 플러스는요. 자, 여기에서 한국경영방송, 뭐 여기서 하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사자마자 16% 빠집니다.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그죠? 21인근에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올라탈 때 관심 가져라. 분할 매수 가능하다 하니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일지 몰라도 미세하지도 않습니다. 저러한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가시면 트레이딩에 더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3만원. 자, 대체적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눌리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간과한 거 있다 이거죠. 앞에와 맥락이 똑같아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근데 완전 대박 무너져요. 근데 3만원이면, 그죠? 여기권인데 살만한 자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최근에 샀다 하셨으니, 그죠? 여기 반등할 때 또 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반등할 때 여기서 사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샀다 1번. 그죠? 위에 20일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뭘 주목했어야 한다. 이거 주목했어야 됩니다. 가다가 그대로 꼬꾸라지 인근은 잘 못 가요. 앞으로도 잘 못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20일권에 강력한 저항 받을 것이고요. 20일을 장대 한 번 꽉 깼고 올라탈 때 20일에서 또 밀려요. 또 올라가서 또 밀려요. 여기 31,000원권 본인 단가보다 1,000원 높은 31,000원권 상당한 강한 저항 예상되니까요. 31,000원 돌파를 과연 강하게 해낼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000원 여기 깨면요. 한 단계 더 처질 수 있으니까요. 24,000원권까지 처질 수 있으니까요. 추가 하락한다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하나가 모질한 거예요. 지금. 그죠? 어휴, 야, 딱딱해. 희한하네. 어디 샀는지 좀 맞춰내죠. 물론 뭐 이전이라 했으니까, 최근이라 했으니까 여기 3만원 간대 여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본인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강하게 오르고 나름 눌림목을 잡는다 생각하는데 간과하고 놓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우신 겁니다. 자, 조정. 가격적인 조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정의 과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강하게 갔던 놈 저렇게 급나가면 못 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간 거 다 좋은데 크게 스트레이트로 20일에 지지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스트레이트로 밀리죠. 그러면 별로인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명신산업.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진짜 좋은 거 배운 겁니다. 명신산업은 32,500원. 자,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죠? 자, 왜 괜찮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고요. 탄탄하게 다진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 시도 눌렸으나 대번에 올라타면서 모든 이평선 거의 다 올라탔죠. 20일 위에 있죠. 양호입니다. 자, 이것은요. 31,600원 여기 이탈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 여기 상황에서 한 번 더 뽕 치고 하면 베리 굿이고요. 그러면
약 4만 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최대치 뭐 단기적으로는 한 4만 2천 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여기서 조금 또 조금 숨 고르다가 한번 더빵 치고 가면 일단 첫 번째는 4만 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목표치 한번 더 세분화해서 챙겨보자면요. 여기부터 여기 정도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8,900원이니까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5,000원이죠. 이 5,000원만큼 여기 돌파하면 갈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럼 4만원 똑 떨어지는 겁니다. 4만원권 여기 쭉 가봤을 때 4만원권에 저항이 강하죠. 그럼 4만원 정도 노려보고 가는 겁니다. 목표치. 그때 강하게 빵 뚫으면 4만원까지 가기가 훨씬 용이하고요.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가 아니면 밑으로 쳐졌다가 가고 하면요. 4만원권까지 가기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31,600원 여기 밑으로 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주. 자, 종목 상담 이렇게 또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언급 또 해드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갑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매일 방송 보시는 분은 셀트리온 삼행제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장 업종 대표주들은 거의 맨날 체크해드린다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자, 셀트리온은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지지저항 한번 보시면 참 지지리도 안 보내주고 있는데요. 자, 손이 많죠? 자, 이런 흐름입니다. 자, 여기 28만원이 깨지면 안 되는데 강하게 지지하다가 여기가 확 무너졌어요. 28만 인근 가니까 튕겨내려. 28만 인근 가니까 튕겨내려오죠.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자꾸 매도의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래도 공매도 많은데 28만원 딱 공매도는 28만원이 완전 타켓 프라이스입니다. 여기 오면 또 때릴 거예요. 아마 강하게 더. 자, 그래서 28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28만원 올라가도 또 여기 30만원대가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했으면 되는 걸로 이제는 바뀌죠. 저항이 돌파가 되고 나면 지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지지가 됐었는데 확 무너졌습니다. 이 또한 올라타도 30만원권 강한 저항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그러나 단기 이평선 돌파 60일까지 해냈으니까 추가 상승 28만원 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권역이다. 자, 저기 위에 물린 사람도 많죠? 시간 아직까지 한참 걸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28만원과 30만원권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고 그 돌파할 때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저항받을 때는 스무스하게 저항을 잘 이겨내고 또 추가 상승 강하게 해내야만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는 저항이 비교적 좀 가벼워요. 여기 120, 12만원권. 여기만 딱 돌파해내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평선. 물론 여기 권역이 저항입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12만원권 강하게 돌파. 강하게 돌파해야만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만 뚫고 나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구간이니까 12만원, 12만 4천원 여기가 강한 지금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딱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됐기 때문에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셀트리온보다 훨씬. 자, 단기적으로는 12만 4천원권.
12만 7천 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 이평선들 돌파해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하나만 뚫으면 돼요. 15만 원권 여기만 딱 뚫어내면요. 이제 상승 추세 다시 복귀니까요.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빵 뚫어내고 매수. 20% 갔다 밀릴 때 16% 차익 실현. 다시 매수. 다시 5% 차익 실현. 다시 밀릴 때 또 매수. 5%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아직 홀딩 중이고요. 올라타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앞에 몇 프로 먹었어요? 20% 넘게 먹었거든요. 21% 먹었거든요. 자, 올라타면 문제없는 구간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다면 올라타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해놨습니다. 그죠? 여기 셀트리온 이야기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양봉 서면, 양봉 서면 매수 가능. 딱 정확하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양봉 안 썼죠? 그러니까 아직 매수하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산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사라고 안 했는데, 양봉 설 때 사라고 했는데, 추천했으니 뭐 좋은가 보다. 그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조건들 챙기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타는 여기 저항 뚫는 여기 이평선 돌파할 때 매수 가능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안내 보면요.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수익 현황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